아니 오븐에 입장시키고. 어머 사랑스럽다. 빵아 빵아 맛있게 노릇노릇 익어라. 진짜 맛있겠다.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잘 익어라. 그렇게 오븐 속에서 새롭게 변신한 빵들 알록달록 그 자태 뽐내는데 빵이 구워져 나올 때마다 초보들은 감탄 연발이. 정말 무서워하겠다. 장해. 진짜 맛있어. 이게 다 큰애들이 만든 겨. 이번엔 시식의 기회예요. 다 넘쳤어요. 진짜 맛있겠다. 피자가 바로 무거워져. 언니 맛있게 잘도 먹니? 분량은 어디 갔어요? 다른 곳 갔어요. 황금빛으로 물든 우리 옷. 초보 손에서 탄생하고 꼭 그 속 한번 볼게요. 약간 화려하다. 네. 펜션에서 알차게 들리더니 시청자분 맛있겠죠? 드세요? 못 드시죠? 양을 잃은 거예요? 내 거다. 한편 하라와 규리는 앙도넛 만들기 산매경에 빠졌어요. 앙도넛이란 게 있군요. 아 여기 빵? 앙도넛은 기름 속으로 풍덩 요렇게 뒤집어서 살짝 튀겨준단다. 아~ 저 뒤집는 게 쉬워 보이는데 굉장히 기술적이에요. 우와! 우와! 앞뒤 노릇노릇 색깔 맞춰주는 것이 맛의 비결이야. 기름에 살짝 튀기면 재빠르게 건져내시라. 기름선 테너로 구릿빛 피부 만든 앙도넛의 뽀얀 슈가 파우더를 살살살살 뿌려 마무리해주면 된단다. 하늘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새하얀 눈이 살포시 내려앉은 앙도넛 완성. 우와, 진짜 맛있겠다. 정말 달콤하겠는데요. 앙도넛까지 사람들 눈길 손길 사로잡을 준비도 끝내고 카라가 만든 빵 납시오. 정성 손끝으로 빚은 맛깔스러운 빵 줄줄이 세팅에 나서고. 빵도 누가 병까지 해드릴까? 이곳이 카라가 만들어낸 달콤한 빵 속 세상입니다. 다음은 케이크 장식할 과일 목욕시키기. 아 차가워. 차가운 손은 선배님께 맡겨주이소이. 손이 힘이 껴. 이번에도 선배님의 손날로 등장. 케이크 장식 담당할 과일들 목욕제에 맞추면 본격적으로 케이크 만들기. 아, 예쁘게 만들어서 살펴주세요. 우리 이들로 같이 한번 나눠 먹는 시간 가져올게요. 빵 표면에 새하얀 생크림 옷 입혀주면 되는데 먼저 선배님이 씹어. 알고를 정말 요래요래 살살살살 돌려가면서 발라주는 게 요령이야. 됐다. 이번엔 초보들도 직접 생크림 바르게 나섰는데. 있어 지금. 자 어린 아이들한테 줄 건데 이렇게 장난치면서 크림 만들면 어떻겠어요? 장난친 거 아니고 장난친 게 아니라 열심히 안 되는 거 같아요. 아 언니가 자꾸 참견해서 그래요. 우와. 장난. 나 안 해. 멤버들 각자 개성 넘치는 케이크 만드는데. 색깔이 진짜 와 맛있겠죠. 입에서 살살 녹을 것 같아요. 장식국 내 마음대로.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데코레이션 작업까지 척척. 파란 케이크는요 나비동산의 딸기열차예요. 예쁘죠? 맛있게 드세요. 초보들의 정성 손길로 예쁘게 완성된 케이크들. 예술 작품이 따로 없어요. 굿굿. 굿. 자 이제 오늘의 빵은 다 구워졌고요. 네. 직접 카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신 빵을 빵과 케이크를 어린이들과 같이 함께 시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져왔습니다. 와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예. 자 출발하시죠. 출발! 출발! 다 같이 어린이집으로 고고! 하늘의 느낌이야. 진짜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사랑이들 안녕. 만들어왔어요. 네. 케이크 좋아해요? 네. 오, 예쁘다.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꼭 맛있게 먹어주세요. 네.
어린이 친구들에게 직접 만든 케이크와 빵으로 따뜻한 사랑 전하는 다섯 천사 하나. 야, 다양하게 가지고 왔네. 빵빵 먹기 시작. 맛있게 먹겠습니다. 누나 맛있어요. 냠냠. 이뻐라. 사랑까지 듬뿍 담아서 직접 먹여주기까지. 아이고 잘 먹는다. 모두가 하나돼서 즐거운 추억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누가 사이다. 누나 집에 진짜 울어? 진짜? 친구들 맛있어요? 달콤하고 맛있는 빵 만들고 온 다수카라. 수고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빵을 직접 만들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쉽게 먹는 빵이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진 줄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맛있게 빵 만드는 경험을 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네, 정말 다양한 빵과 케이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전달해주고 왔습니다. 네. 다섯 명의 깜찍 요정 카라. 예. 규리 언니랑 저는 쿠키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요. 네, 쿠키 하나 반죽 다 하고 일정 양에 맞춰서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예. 무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만들고 나니까 만들고 난 쿠키를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너무 네.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와중에 그 선배님께서 네. 저희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뭐 네. 아까 보셨듯이 손도 잡아주시고 저희가 아니, 네. 아 그게 잘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허니 춤도 가르쳐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만드는 동안 뒤에서 혼자 이렇게 몰래 연습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네. 귀여우신 분이네요. 야. 네. 빵 만들 때 은근히 재료를 얼마나 넣는지 되게 정확히 계량. 네, 네. 되게 정확히 해댔었어요. 네. 80g인가? 80g 넣으면 안 되고, 예. 근데 75g도 안 되고, 예. 79g도 안 되고. 근데 언뜻 보기에는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예. 근데 이게 숙성 과정이라 이제 예. 오븐에서 굽기를 마치면 크기나 맛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 이제 저울을 갖다 놓고 한 개씩 다 달아가면서 오. 직접 손으로 잘라서 그걸 만들어야 돼요. 예. 빵집 아가씨 다 됐어. 전문가 그러니까. 다 되셨어. 예. 예. 아니 오늘도 빵빵해요. 제일 예. 맛있는 빵이 뭐든가요? 천사 초코링이라고요. 되게 초코가 안에 다 들어가서 녹아서 되게 예. 맛있어요. 네. 다섯 분이 다녀오셨는데 기대돼요. 야, 이 순간이. 네. 많이 벌어오셨어요? 일당에서 네. 20만 원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성금 10만 원에서 총 3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요정, 그리고 깜찍한 요정 같은 신세대 가수 카라. 네. 가수 카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소중한 곳에 이 성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KBS 체험 삶의 현장입니다.